안녕하세요. 오늘도 생활 명상, 오늘은 생활 명상 물고문입니다. 아침을 또 물고문으로 시작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준다는 뜻으로 한 말인데요. 먼저 이렇게 맑은 물을 약간 따뜻한 물로 아침에 일어나시면 또 마셔주는 것이 참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네, 따뜻한 물을 그리고 마셔주고 저는 아침에 또 먹는 홍산을 한팩 먹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바이러스 때문에 폐렴이나 또는 감기,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병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몸이 70%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내 몸에 들어가는 물을 잘 다스리면 건강을 얻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늘그 확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물이 좋은 물인가? 물론 그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그 물도 굉장히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내 몸에서 필요한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는 이것이 바로 나를 구성시켜 줍니다. 나의 어떤 데는 생각까지도 작용을 미치게 하죠. 네, 이렇게 홍삼을 또 마셔주고 나면은 또 여기 지금 물 끓는 물이 있습니다. 좀 따뜻하게 뭐든지 먹는 것이 참 몸에 좋답니다. 예, 또 천천히 요거는 칡즙이에요. 칡이 또 몸에 물론 강장제로도 많이 먹지만 역시 좋은 내 몸에 물로 70%의 함량 중에 내 몸에 좋은 물로 자리하게 될한내 몸의 구성원이 될이 칡물입니다. 칡. 근데 이게 원액을 그냥 먹으면 너무 간에 부담이 갈까봐 저는 물에 타서 먹습니다. 한 팩으로 여러 잔을 만들어 먹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레몬이 있는데요. 레몬 썰어 놓은 요 레몬 알갱이 껍질은 꼭 제거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농약이 너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방부제 뭐 이런 기타 몸에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난요 알갱이만 해서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서 물을 부어서 냉장고에 항상 보관해 뒀다가 레몬 하나면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먹어요. 아침마다 물 부어서 또 먹고 이렇게 한꺼번에 레몬 하나를 물론 아프고 할 때는 다 먹지만 상시성 음용하는 데는 물에 약간의 이런 어떤 작용이 될 만한 그런
약성이랄까요? 그런 거 효능을 좀 가져다 주는 그러한 물들을 많이 마시는 편입니다. 레몬물을 마셔주고 또 이거는 또 이제 냉장고에 나머지는 보관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 오늘은 중요한 지금 약탕을 끓이려고 하는데요. 입차라고 해야 되네. 약탕보다 입차. 네. 뭐냐면 여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 보셨나요? 뭘까요? 곰보 배추라고 하네요. 인터넷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곰보 배추의 효능이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일일이 말을 못할 정도로 내 몸에 작용하는 약성이 굉장히 좋대요. 그러니까 기관지, 뭐 기타, 호흡, 천식까지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뭐 면역력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이것을 이 끓는 물에 넣어서 이렇게 곰보 차로 끓여 봅니다. 여기 이렇게. 곰보 배추의 변신 이제 곧 곰보 배추 차도 마실 겁니다. 네, 곰보 배추 차가 잘 끓는 동안에 곰보 배추 차 보이나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약탕기에 우려내고 있고요. 그리고 곰보 배추가 많이 쓴맛을 많이 낸다고 하니 쓴맛을 많이 낸다고 하니 이제 어떤 분들은 단맛을 내는 곶감을 넣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곶감보다 오히려 대추를 넣고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추를 손질하여 씨앗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곰보 배추가 잘 우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추는 그 안을 이렇게 자르거나 이렇게 손질해서 사용하여야 이렇게 딱딱한 껍질이 막을 형성하고 있으면 빨리 안 우러나니까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넣는 것이 우려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대추도 좀 넣고 곰보 배추가 천식, 폐렴, 기관지 기침, 뼈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굉장히 좋은 그 약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면역력을 높이는 이런 물을 내 몸에 물 70%의 물에 이렇게 상반되는 물들을 음식재료 내가 먹는 그러한 물이 내 몸을 만들기 때문에 좋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계속되는 물고문은 오늘은 또 이게 좀 고급하죠? 요 인삼인데요. 풍기 인삼을 이렇게 이제 통으로 된 것을 이렇게 편처럼 동글동글하게 잘라가지고 요 이쑤시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꼬지에다가 이렇게 꽂았어요. 네. 이렇게 인삼 꼬지를 만들었어요. 인삼 꼬지. 여러분, 이렇게 인삼 꼬지로 한번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삼꼬지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또 물로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을 만드는 비법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맛있는 것을 씹을 때 기분 좋을 때도 침이 흐르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더욱 침샘 자극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보약보다 침이 더그 효능이 좋다고 그랬어요. 침의 효능은 정말 우리가 신비한 것이 아닐까요? 입이 마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입이 항상 그 침이 잘돌수 있도록 해주는 건 우리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씹을 때 맛있는 음식, 특히 맛있는 음식을 씹으면 침샘이 자극되고 짜거나 달콤하거나 어떤 그 음식을 먹을 때 나는 그 침은 우리 몸에 정말 보약과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만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는 물도 씹어서 먹어라, 우유도 씹어서 먹어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정말 이 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많이 새록새록 많이 느껴 왔었습니다. 예, 오늘 요그 인삼을 꼬치에서 인삼 꼬지를 하나씩 빼먹는 이 재미가 굉장하네요. 이거 인삼을 먹다 보다가 문득 생각났는데요. 인삼 꼬지를 할때또 이렇게 대추를 사이사이에 예를 들어서 대추를 이렇게 대추도 몸에 좋잖아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넣어주면 컬러도 되게 예쁠 것 같죠? 제가 재미로 요 꼬치 위에 마지막으로 잣도 하나 이렇게 꽂아봤어요. 잣.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같이 먹을 때. 대추와 잣 향이 어우러져서 아주 또, 고급한 맛으로 변하네요. 이렇게. 잣, 이 대추와 인삼. 대추와 인삼. 그리고 한 알에 잣을 같이 먹는다면, 제 입맛에는 굉장히 맛있게 다가옵니다. 예, 여러분도 이렇게 꿀에 인삼을 재려 놓으셨다가, 좀 반찬이나 술안주나 이런 것이 좀 허전할 때 꼬치 해서 이렇게 꿀에 재려 놓으면 오래 먹을 수 있거든요. 인삼을 썰어서 꿀만 붓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부어 놓고 이렇게 안주 삼아 아니면 반찬이 없을 때 또는 토핑할 때 꼬치 하나 딱 올려두면은 굉장히 음식이 조금 더 정성이 있어 보이고 그런 밥상의 분위기가 연출되겠죠. 자, 이제 다 끓었습니다. 이 곰보차를 한번 따로 보겠습니다. 색깔이 곰보 꽃차입니다. 아, 구수하니. 지금 조금 뜨거운데요. 곰보꽃차입니다. 곰보꽃차.
곰보 배추 대추차. 곰보 배추 대추차입니다. 뭔가 맛도 굉장히 엄청 좋은 맛이에요, 일단. 반은 여러 가지 입차에서 먹어보던 그런 맛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즐겨 먹는, 오늘은 물고문이라 그랬죠? 이건 뭘까요? 그리고 바로 이 녹차입니다. 녹차. 옥로 녹차 우전입니다. 여기에다가 끓인 물을 이렇게 부어서 한참 두면 우러납니다. 그때 또 녹차도 이렇게 쉽게 마시는 거를 우리가 응용을 해야지 너무 이렇게 비커에다가 녹차를 또좀 전에 우려놓은 거 있거든요. 요거를 역시. 오늘의 물고문 먹방의 주인공은 바로 이 꽃차산 이거 곰보배추입니다. 곰보배추 차로 마시게 됩니다. 예, 저는 단맛을 좀 주기 위해서 아까 대추를 좀 넣었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 오늘의 주인공은 역시 곰보배추입니다. 곰보배추. 여러분, 늘 건강하게 매일매일 호일이기 바랍니다. 1151.